이번 시간에는 어들 떨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 어들 떨이 뭐지?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에서는요, 제일 앞자에 붙는 건 그 어프로치 샷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벙자가 붙으면 벙커 샷을 얘기해요. 들어 떨고. 들어 떨고는 여러분들의 샷을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는 동작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들어는 어깨를 약간 밑으로 넣어주면서 저절로 내가 드는 게 아니라 어깨가 아래로 가기 때문에 클럽이 들어지는 형태. 그래서 들어 이런 상황인데요. 떨궈는요, 분명히 정의를 나누셔야 돼요. 떨궈는 정확하게 치기 위한 기술, 방향을 정확하게 보내기 위한 기술이 떨궈고요. 돌려는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들, 떨, 어프로치, 들어, 떨궈는 그린 주변에서 안전하게 공을 컨택을 해서 공을 많이 구르지 않게 하는 그런 가장 어프로치에 있어서의 기본 기술입니다. 들어, 여러분들이 보통 어프로치를 할 때 실수를 하는 이유가 몸이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스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손을 쓰게 되면 거짓말을 하지만 이병옥 골프학교 포칠 팩토리에서 배우는 내용, 다운 스윙은 떨궈다 라는 저희들이 가르쳐드리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키셨다면 절대로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 떨궈, 들어 떨궈, 드는 것도 어깨가 아래로, 떨궈도 떨궈 형태가 가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 떨궈를 할 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코치들이 다 레슨을 또 해드리겠지만 떨궈 하면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 이런 식으로 떨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구는 정도를 어느 정도 떨궈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내 몸이 완전 난 어프로치도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분들은 이렇게 떨궈야지 몸 각도하고 맞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 치는 분들은 서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나한테 맞는 떨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있게 뭔가를 그린 주변에서 세게 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깨만 들었으면 떨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떨구기 때문에 클럽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떨구기 때문에 헤드가 이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어프로치, 들어, 떨궈. 정말 중요한 공식, 그리고 그린에서 공이 많이 구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니까 외우시고요. 오늘 코치에게 열심히 레슨 받으시고 연습 열심히 하셔서 어들떨 정복하시기 바랍니다.